이웃날, 고양이의 날, 괴기단. 산책. 호러 표현이 포함되어 있으니 꺼려하시는 분들은 주의해 주세요. 뭐야? 귀여워. 가와이. 귀여워. 계속 터치하고 있으면 계속 걸어갑니다. 산책 간다. 뭐야? 페트병을 전봇대에 달아놓은 거야? 대형 폐기물은 접수센터에 신청 바랍니다. 아, 이 쓰레기통 폐기물 이렇게 버리는. 아, 울음소리. 어? 더 갈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나 봐. 들어가 봅시다. 응? 아, 들어가진 않는구나. 그냥 보기만 한 거구나. 그냥 고양이 울음소리가 나서 왜 안 가? 난 이 가려지는 부분이 무서워. 뭐 튀어나올 것 같아. 하늘소 같은 뭐 그런 벌레가 있었고요. 저 틈도 왠지 무섭네요. 볼 수 있나 저것도? 못 보네. 네, 어서오세요. 본격 힐링 게임. 냥냥이가 산책을 간다. 뭐지? 아, 졸려. 냥냥이가 산책을 간다. 다음 날. 아, 바쁘다 바빠. 또 산책 가야지. 나는 아무 생각이 없다. 왜냐하면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몹쓸 변조는 어떤 걸로 하시는 건가요? 제 성대를 조절해서 코옆에 점을 누르면
면조가 됩니다. 어이 깜짝이야 이씨 저놈의 새끼. 옆에서 죄송합니다. 아이씨 깜짝은 아이 나 진짜 이 짠나야. 뭐야 쓰레기 좀 제때제때 갖다 비우지 진짜 이놈 새끼들. 늘어 죽겠네 진짜. 산책길이 이따위야 이따위. 소영님 축하드립니다. 어두워졌네. 나는 또 걷는다. 시리 어서오고. 너 갑자기 날아가려고 그랬지. 안 속을 거야. 두둥. 오. 헌터. 버그 헌터. 오. 뭐야 이거 오토바이? 기름 냄새가 나는데 위험한데. 자동차야? 자동차네. 뭐지? 응? 귀신 따위 믿지 않아. 저 우연의 일치예요. 기분 탓이야. 어서 오세요. 와, 혼이 빠져나간다. 뭐야 이거? 제가 슬 미나미님 슈퍼챗만원 감사합니다. 아 미나미님 진짜 간만에 생방 방문 후 잘 지내시죠? 어서 오세요 미나미님. 난 지금 고양이가 됐어요. 미나미님 만원 감사합니다. 복 받으세요. 아 짜다. 내 발이 짜다고. 발이 짜다. 애미야, 애미야 발이 짜다. 아이 무거. 왜 이렇게 무겁지? 어깨가. 나 지금 아까부터 시작부터 좀 저 이상하다 했거든요. 애가 왜 하체가 좀 더 기울어 있지?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역시나 죽은 고양이. 예, 혼이 위에 엎여 있었던 거야. 이슬님 엎여 있는 거 귀여워. 어떻게 피곤해? 오늘은 걷기 싫다. 왜? 피곤하니까. 뭐 여기 막 다 나 왜곡. 돼 있어. 아, 힘들어. 무거워. 심쿵. 아, 깜짝이야.
우리 섬양이 왜 퇴근하는 제 모습 같죠? 야! 넌 누구니? 예수님 고맙습니다. 저건 혼이 아니야. 피로물질이야. 아, 피곤해. 힘들어. 깜짝이야. 이 무슨 연습이지? 최은정님 3,000원 후원. 최은정님 슈퍼채팅 3,000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 이놈의 쓰레기는 치우질 않네. 우와, 우와, 페트병마다 고양이 혼이 지금 담겨 있는 거야? 금지하면 안 됩니다. 금지하면 안 된대. 금지하지 마! 그러니까 아까 거기 쳐다봐서 그러나? 아, 이건 좀 소름이다. 그냥 매달려 있는 게 아니라, 엎여 있는 게 아니라 아예 지금 침식된 느낌인데? 이은 날 어떻게 더 더 힘들어 지금. 살다 살다 고양이 귀신을 다 보네. 애기가 안 잔다고요? 지금 잘 시간이 아니지 않나? 우와.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 같은 양이란 말이야. 와, 발자국 봐. 근데 좀 귀여운데 이건? 여기 아까 그 골목 거긴가 보다. 병 안에 벌레 봐.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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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약간 시선 공포. 금지하면 안 됩니다. 으이씨! 짜증나네.
난 그냥 평화롭게 골목길을 걸었을 뿐인데. 이건 뭐 대사도 없고. 터치. 뭐야? 저승왕인가? 어서오고 어서오고 뭘까? 고양이를 찾습니다. 거세함. 실종된 고양이들이 이렇게 사라졌던 건가? 아니 왜 엔딩 음악은 왜 이렇게 비장해? 무슨 RPG 대작 끝판왕 깬 것 같잖아. 역시 어쩐지 내 괴담에서 쓰이는 효과음이나 BGM 같은 게 익숙한 게 많더라니. 방금 지나간 거에 보니까 제가 쓰는 사이트들이 많이 보이네요. 어떻게 얘 영혼 됐어. 신병 받아라야. 어떻게 굳이 해석을 하자면 지금 이 슥 하는 이 효과음도 저 진짜 많이 쓰는 효과음인데 이거 굳이 그러니까 해석을 하자면 잃어버린 고양이들, 실종된 고양이들 또는 이 길냥이들이 이렇게 하염없이 거닐다가 또는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등등 그러다가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한다. 뭐 그런 거 아닐까? 자, 고양이의 날 괴기담이었고요.